안녕하세요, 애누랑입니다. 저는 지금 10여 년간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탑을 달리는 세대갈 치킨 본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애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에이 깜짝이야, 당신 누구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회장님. 경비! 경비! 뭘 하길래 다들 답이 없어? 다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원!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애누루왕이라고 하는데요. 세대갈 치킨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 비둘기 치킨. 맛있긴 하지만 솔직히 18,000원은 조금 비싼 감이. 2만원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또 2,000원 올리셨네요. 에이, 그래서 뭐? 실은 제 방송 콘텐츠가 애누리거든요. 가격 좀 내려주시죠. 미친놈. 과지나 내려라! 왜 성희롱을 하고 그래요? 개소리를 하길래 개새끼가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알았지? 지금도 졸라 싸게 파는 건데! 닭 한 마리 2만원이 싸다고요? 원재료비가 점점 올라서 솔가 3만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아! 재료비 내려도 치킨값 내린 적 없으면서.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임마! 손에 그거! 새로 나온 아이폰 아니야? 비싼 최신형 핸드폰 같은 건 잘만 사면서 왜 치킨값만 지랄인데? 제 손에 뭐가 있다는 거죠? 독한 새끼! 좀 부끄럽지만 오늘 카카오톡에 내 이모티콘이 출시된다는구만. 자네들 사줄 거지? 카카오톡에 노공만이 떴다? 이모티콘 노공만 교수님의 덕질성을 출시! 재료비 해결되면 치킨값 내리실 거예요? 그러느니 바다에 수장시키겠지만 가끔 할인 행사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 정말요? 물론 행사 시간에는 주문 못하게 막아놓을 거다. 그래서 네가 생각한 재료비 절감 방법은 뭔데? 일단 치킨을 튀기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킨값 인상해야지. 그러지 말고 기름 대신 물로 튀긴 다음 가격을 내리세요. 왜 치킨 판다고 누굴 닭대가리로 보나? 그게 되면 종교를 차렸어. 아니, 비싸게 파는 게 꼬우면 처먹지를 말지. 왜 개돼지를 자처해? 자기 돈 내고 사먹는데 개돼지라니. 계속 그따위로 하다가 대중들이 돌아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쉬운 걸 못하니까 개돼지 소리 듣는 거지. 뭐야? 너희 자식 이리 와! 그럼 치즈볼이라도! 참나, 경쟁사회에서 씨바 가격도 내 맘대로 못 정하냐? 왜 여기까지 와서 감나라 배너라 지랄 엽착이야?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애누루왕이라고 하는데요. 세대갈 치킨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 비둘기 치킨. 맛있긴 하지만 솔직히 180만원은 조금 비싼 감이. 200만원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또 20만원 올리셨네요. 아이, 그래서 뭐? 실은 제 방송 콘텐츠가 애누리거든요. 가격 좀 내려주시죠. 미친놈. 이 바지나 내려라.